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부동산 경매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게 되면 매수인은 대금을 납부하고 권리를 부여받는데요. 낙찰을 받는다고 바로 내 집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네, 경매 시 이제 가장 두렵고 어려운 점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점유자와의 또 기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도 이기고 또 집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경매 길잡이시죠? 설춘환 교수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자, 이제 지난주까지 공부하면서 이제 경매 낙찰 받았고 잔금 치르는 것까지 다 했습니다. 뭐 봉투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죠? 네. 교수님. 근데 그럼 이제 내 거 되는 거 맞습니까? 그 집이. 실제로 이제 경매에서는 낙찰자가 낙찰을 받고 이제 잔대금을 납부하면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실제 이제 이게 경매랑 일반 매매랑은 좀 다른 건데요. 일반 매매는 잔금을 줬다라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경매에서는 그냥 잔대금만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정말 나의 것이 되려고 한다면 명도까지 받아야만 경매에서는 실질적으로 나의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도. 네, 그러니까 명도까지 해야지 지금 사실상 낙찰이 마무리된다라는 건데 좀 용어 자체가 생소한데 명도가 정확히 뭔지도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경매를 좀 하다 보면 명도라는 말하고 일단 인도라는 말이 같이 나오는데 일단 이 두 말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혼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명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토지나 건물, 즉 부동산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점유를 이전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실무에서 우리가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을 때 점유자가 그냥 알아서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을 냈으니까 내가 집을 비워줘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사비하고 이사 기간을 조금 받고 실제로 이제 그런 걸 받고 협상을 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고 최악의 경우에는 법원에 좀 힘을 빌려서 인도명령 결정을 받아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경매로 집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뭐 돈 다 냈습니다. 네. 이제 잔금도 다 치르고 내 집 됐어요. 이제 거기 살고 있던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이 이제 그 문제입니다, 그죠? 네. 그냥 뭐 이사 비용 정도 뭐 해서 나가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쪽도 사연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네. 아니면 또 악의적으로 그럴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명도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거죠, 이게? 실제로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명도에 대한 부담을 좀 많이 느끼는 것이 사실인데, 실제로는 두 가지 투트랙으로 하나는 협상. 하나는 최악 경우에는 이제 강제 집행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한 95% 이상이 명도 협상 원만하게 이사비하고 이사기간을 좀 줘서 나가는 경우가 뭐 거의 대부분이고요. 대부분이. 최악 경우에 이제 집행관을 통해서 강제 집행하는 경우는 채 5%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명도 절차 그리고 이제 세부 내용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명도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경매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명도에 대해서 좀 미리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일단 그 경매에 입문하는 투자자들이 처음에 이제 경매 입문할 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권리 분석이라고 합니다. 권리 분석. 근데 실제로 이제 한 세네 번 입찰에 참여해 보니까 권리 분석상의 문제가 거의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후에는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명도에 대한 또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나 역시 이제 명도도 한두 건 해보니까 별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명도가 이 협상이 잘 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점유자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만약에 뭐 어제 낙찰돼서 오늘 낙찰자가 와서 당장 짐을 빼시오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불편할 텐데 이미 경매가 들어가고 낙찰자가 찾아오기까지는 한 6, 7개월의 시간이 흘러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경매가 들어가서 뭐 집행관이 와서 야 당신네 집이 경매 들어갔으니까 이제 좀 배당 요구도 하고 등등.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6, 7개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미 내가 나중에 한 6, 7개월 있으면 이제 명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원만하게 협상이 잘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협상하려면 일단 만나야겠구만요. 네. 그거 저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순서가 대충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이제 경매로 이제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통상 이제 낙찰 받고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통상 한두 번 정도 가서 이제 협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잔금 납부하기 전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낙찰자인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사를 좀 가줄 거냐 아니면 혹시는 또 재임대를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좀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협상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안 나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법원에 좀 힘을 빌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인도 명령 결정을 받아서 나중에 잘 나가면 그냥 협상으로 끝나는 거고 아니면 인도 명령 결정을 받아서 이제 강제 집행을 해야만 한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점유자를 잘 만나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점유자별로 이 명도의 난이도도 좀 상당히 달라질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어떤 경우가 좀 상대적으로 쉽고 또 어려운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뭐 두 앵커님도 좀 생각해 보면 예.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는 임차인이 가장 쉽습니다. 아, 손해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자기 보증금이 아하. 이제 보장이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임차인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네. 실제로 명도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다. 다만 이제 명도에 대해서 이제 부담이 있는 경우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하죠. 억울하죠. 네.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저항이 심한데 사실 저도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저희 수강생을 데리고 네. 광명에 두 번 유찰된 다가구 주택을 이제 임장을 갔는데 그때 이사를 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었어요. 네. 아니 경매가 들어가서 지금 두 번 유찰됐는데 어떻게 이사를 오시는 거냐 여쭤봤더니 잘 모르시고 이게 한 2억 정도 되는 건데 임대인이 착해가지고 6천만 원에 세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건 너무 납득하기 어렵다. 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어찌 보면 한 푼도 배당을 못 받는 그런 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상가 임차인들 중에 상가가 장사가 잘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권리금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물건이 낙찰돼서 권리금 한 푼도 못 받고 아하. 쫓겨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명도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명도 협상을 하다 보면 이제 네. 두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하나는 점유자가 있는 케이스 예. 또는 점유자가 없는 케이스. 예. 그럼 많은 분들이 점유자가 있는 게 좋을까 없는 게 좋을까. 사실 점유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대면 협상을 해야 되니까 네. 약간 불편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나 그런 사건 같은 경우가 오히려 점유자하고 협상을 해서 빨리 끝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소통이 되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러나 이제 점유자가 없고 혹시라도 이제 빈집이다 이러면 모든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비대면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지만 시간은 좀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다. 연락을 안 받아도 문제고.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예전에 하나 낙찰을 받았을 때 네. 이제 명도 협상 기간을 상당히 많이 준 경우가 있는데 네. 뒤에서도 이제 언급이 되지만 실제 저희가 낙찰 받고 돈 내고 통상 한 달 정도의 이사 기간을 좀 주거든요. 저는 이제 한 번은 석 달 정도의 시간을 준 적이 있는데 네. 낙찰 받고 이제 그 점유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딸아이의 수능이 3개월 있다가 있으니까 한번 좀 양해를 해주면 안 되냐. 그래서 양해를 한번 해줬고 그분은 이제 딱 3개월 지나자마자 수능 끝나는 다음 날 성소까지 딱 끝내주고 가신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교수님 아까 설명하신 중에 저 뭡니까? 점유인이 뭘 한 푼도 뭘 보장 못 받고 하는 게 어떤 케이스라고요? 아, 보증금을. 보증금? 네, 임차 보증을 못 받는 케이스가. 예. 실제로 이제 앞에 뭐 근저당권이나 이런 게 많은데 예. 잘 모르고 들어오는 케이스도 있고. 예. 우선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미 경매가 들어가고 있는데 네. 이제서야 그런 경매를 잘 모르고 네. 이제 이사를 들어오시는 그런 분도 실무적으로 있었습니다. 아, 그럴 경우 제가 당해도 나가기 싫은데요. 그래서, 억울하죠. 네, 네. 서로 불편한데. 그런데. 네. 아니 이게 이제 경매 얘기만 하는데 그런 황당한 경우 네. 임대 보증금 못 받고 그냥 갑자기 나가 달라 이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 좀 복수 삼아 그 꼴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계약할 때 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를 반드시 이제 발급을 받아보고 예. 아까 경매나 이런 또는 근저당권이나 이런 빚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해서 그다음에 문제가 없다면 보증금을 지급하고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꼭 받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까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케이스는 사실 등기부만 떼고 경매라고 하는 것만 이해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이제 그런 법률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가급적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중개사를 통해서 좀 계약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리스크는 조금 회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도 다 믿을 수가 없는 게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그 공인중개사 업자가 이중 계약을 했잖아요. 네, 네. 이러니까 뭐 이걸 다 믿을 수도 없고 결국에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할 게 많네요. 네. 예. 그 이사비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민하고 좀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낙찰받은 물건인데 그 집에 점유자가 있을 때 나가라고 해야 될 때. 네. 이사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원래 낙찰자가 예. 기존의 점유자한테 이사비하고 이사 기간을 원래는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야, 의무는 없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실무적으로는 주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실제 점유자한테 이런 걸 주지 않고 점유자가 끝까지 저항을 한다면
오히려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인도면 결정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럴 때면 나중에 강제집행도 해야 되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강제집행 비용을 좀 감안해서 이사비를 주거나 그다음에 일정한 기간에 좀 이사 기간을 주면 좋은데 실무상에서는 통상 한 33평형 아파트 정도라고 한다면 네.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한 2,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차라리 2, 300만 원의 비용을 좀 지급하고 또 어차피 이사 기간도 잔금을 납부하고 한 달 정도 준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무리 없이 서로 이제 명도 협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합의를 했을 때 뭔가 좀 서면으로 남겨야 좀 확실한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제 실무적으로는 네. 네. 협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명도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합의서를?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명도 합의서는 이제 특별한 양식은 원래는 없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명도 합의서에 이제 들어갈 내용. 언제까지 이사를 간다. 그러면 이사비를 얼마 준다. 근데 만약에 아까 첫 번째 얘기한 언제까지 안 나갔을 때 네. 안 나가면 이제 일명 이제 부당이득금 얼마를 지급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실무적으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나가고 이사비를 얼마 준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실제로 이렇게 명도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끝내 못 나가는 경우가 또 한 조금 있습니다. 죄송한데 원래 나가기로 했는데 뭐가 네. 또 사정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최악의 경우에 이제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실제로 이제 이 부당이득 조항을 좀 잘 짜놓는 게 좋은데 원래 이제 그 아파트가 한 월세가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거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때까지 안 나가면 실제로 이제 한 달에 한 300에서 500만 원 준다. 이렇게 좀 약간 압박하는 부당이득금 조항, 일명 위약금 조항을 넣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실제 명도를 해보면 가진 것, 이제 잃을 게 없는 분들이 사실 명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아쉽게도. 예.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으신 맞습니다. 분들은 사실 버티는 게 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는. 네. 예.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는 조금 낙찰자 입장에서는 좀 배려를 하시는 그러네요. 것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협상, 합의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습관을 꼭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15년 전쯤에 네. 협상을 한번 했는데 네. 이름은 이제 이정민 앵커님인데 사실 다른 여자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본인 이정민이다. 당사자가 그래서, 아니면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신분증을 보여주고 상대방도 신분증을 해서 항상 어떤 계약을 할 때는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습관을 꼭 가지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 네. 그때 그 이정민은 가짜였습니까? 가짜였습니다. 네. 그럴 예. 수 있죠. 네. 근데 왜 명도 합의서 말고 또 확인서라고 따로 있던데 뭐 배당을 받는 이제 임차인의 경우에는 뭐 낙찰자와 작성한 이 명도 확인서 네. 이게 있어야지 또 배당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좀 알려주세요. 이제 원래 우리가 그 임대차라고 하는 것이 예. 좀 어려운데 동시 이행 관계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을 때 이를테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달라. 그럼 또 오히려 임대인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사를 먼저 해달라. 사실 이게 그 두 가지는 선후가 없습니다. 같이. 맞습니다. 동시 이행하는 거죠. 한 손으로는 키를 주고 한 손은 돈을 받는 건데 실제 이제 경매에서는 점유자가 임차인이 이제 보증금을 배당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임대인한테 키를 넘겨줘야 되는데 이제 경매에서는 임대인이 없는 거잖습니까? 네. 그래서 낙찰자한테 명도를 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만 네. 보증금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네. 실제 낙찰자의 임감 도장으로 날인된 명도 확인서하고 임감 증명서를 가져와야만 법원에서 저 임차인이 명도를 해줬구나. 그럼 보증금을 줘도 되겠구나라고 해서 보증금을 제공합니다. 지금 이제 명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핵심은 좋은 물건 잘 찾아서 낙찰 잘 받고 네. 뭐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또 교수님 최근에 또 경매 임장 다녀오셨다고요. 네, 마포 쪽에?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네. 수요일 날 네. 네, 마포구 이제 임장을 한번 수강생들하고 한번 다녀왔는데요. 네. 사실 마포구는 서울의 핵심 지역입니다. 네. 이를테면 뭐 교통이 상당히 좋죠. 네. 또 특히 이제 앞으로 지하철역이 거의 10개 이상이 꽂히는 곳이 이제 마포구라서 앞으로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지금 뭐 공덕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기존에 뭐 2호선, 5호선, 6호선이 있다가 나중에 네. 뭐 신안산선 등등 예. 예, 많이 들어올 텐데. 제가 이제 한 다섯 개의 물건을 한번 네. 이제 다녀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임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동선을 잘 짜는 게 중요합니다. 동선을 잘 짜서 네. 다녀오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합정역에서 만나서 사실 마포하면 또 YG 엔터테인먼트 사옥이 약간 예. 랜드마크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가서 봤는데 벌써 이제 어린 친구들이 벌써 GS25 앞에서 스타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바로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삼거리 코너에 80평의 땅이 이제 경매로 나온 거예요. 네네. 상당히 매력적이죠.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사건은 이제 경매 예정 물건이었는데요. 네.
예전에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매 예정 물건은 경매가 신청돼서 이제 매각일이 잡히기 전까지 사실 이런 물건이 임장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개사분들도 상당히 좀 좋은 정보를 얻는 차원에서 설명을 잘해주는 거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2주 전에 다녀왔던 김포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유찰된 물건은 벌써 중개업자분이 엄청 싫어합니다. 벌써 사람들이 엄청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뭘 물어보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했고요. 사실 이 물건은 입지가 상당히 좋았는데 저희 수강생분이 아, 이 80평 땅에다가 뭘 했으면 좋을까? 이런 게 가능할까라고 이제 질문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마포구청 앞에 가면 건축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아, 이 땅에다가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이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세무사한테 가야 되나? 변호사한테 가야 되나? 그게 아니고 예. 그럴 때 이제 건축사한테 가서 이렇게 1층은 사무실, 뭐 2층은 상가, 뭐 3층은 주택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남동에, 요즘 연남동이 또 핫하지 않습니까? 네. 연남동에 이제 나홀로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어요. 예. 이게 이제 전용 면적이 한 23평인데 6억 1천만 원에서 한 번 유찰된 4억 9천. 이 4억 9천은 사실 현재 전세 가격하고 동일하더라고요. 네. 저희 수강생분들도 입찰에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이런 물건도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염리동의 오피스텔. 예. 염리동의 오피스텔인데 이게 이제 전용 면적이 12평.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오피스텔은 요즘에 어떤 분위기냐면 옛날에는 기준금리가 워낙 낮았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한 3-4%만 돼도 낙찰을 받겠다. 근데 지금은 예금이자가 한 4-5% 되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한 6-7%의 기대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용강동에 이제 아파트를 갔는데요. 네. 요게 최근에 딱 이런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매매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매도하실 분들은 19억에 매도하겠다. 네. 사실 분들은 15억에 사겠다. 갭차가 너무 많죠. 그러네요. 그래서 오히려 거래 절벽이 상당히 좀 심각하다. 지금 분위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들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 좋아질 것 같다. 기다리겠다. 매수인들은 무슨 소리냐. 계속해서 더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 갭차가 너무 커서 앞으로 어떻게 조정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사실 예전에 마포 하면 그 마용성에서 마포였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전만큼의 그 정도는 아닌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이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심리 차이가 상당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